자, 여러분 정정훈 여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카이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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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까지 인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얼굴 뵙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계속 꾸준히 같이 1년 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강연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던 강연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강연을 진행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만나 뵙는 분들의 표정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꽃을 두 개를 받아서 연단이 하나 있고 제가 지금 쉬는 공간에 꽃을 하나 받았는데 이렇게 남자로 살면서 꽃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살면서 어떤 분들은 단 한 번의 꽃도 못 받고 살 수 있는데 때마다 이렇게 강의 들어주실 때마다 좋은 일 있을 때마다 꽃을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꽃 같은 또 미소로 저에게 화답해 보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 인생이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한테 꽃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잘 살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저는 함께 동행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꽃피는 세월이 될 수 있도록 미용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한 내용의 강의들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하나둘셋 하면 또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파이팅하고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하나둘셋 하면 파이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둘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계신 거에 박수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살롱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달라진 환경, 달라진 고객, 그리고 달라진 미용인들 사이에서 세상의 변화가 정말 빠르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점들은 이제 시작된 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흘러오면서 시작이 됐죠 이미. 아마 제가 이걸 정말 본격적으로 느꼈던 거는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매장의 파워가 굉장히 강했고 원장님들 권위가 굉장히 높았죠. 뭐 미용을 할 때는 원장님의 판단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스크 실장님들이 순번 주는 거 되게 중요했고 그때는 매장에 되게 호의적으로 일을 하던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매장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리더와 점장님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쌓아야 좋은 고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당연히 정설이었고 그렇게 미용을 해왔었으니까요. 하지만 10년 전에 이제 SNS라는 게 시작이 되면서 블로그, 인스타 그리고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더 이상 살롱은 권위를 갖지 못하고 원장님들과 점장님들은 고객을 줄 수 없게 됐어요. 왜냐면 고객은 디자이너를 보고 들어오게 됐으니까요. 10년 전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본인의 노력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게 10년 전이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그 시작이 사실 재능의 차이와 노력의 차이를 만든 시대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10년 전 이 시대의 시작을 굉장히 기뻐했고 그리고 즐거워했고 이런 시대의 변화가 너무 행복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내가 성과를 보고 싶고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싶어도 절대 될 수 없었던 시대라면 딱 10년 전의 기점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SNS를 진짜 열심히 한다면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정말 고객한테 최선을 다해서 내 고객을 만든다면 나도 이제 내 노력의 성과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게 저는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지금의 모습은 10년 전에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디자인 때문에 노는 거 좋아했고요. 즐기는 거 좋아했고 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왜 내가 헌신해야 돼? 왜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대한 꾸준한 질문을 던졌던 디자인이었다면 노력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시대로 변했다라고 믿는 순간부터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 저를 아시던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10년 동안 일을 쉬어본 적이 없고 성장하는 걸 멈춰본 적이 없고 스스로 변화돼야 된다고 느꼈던 시기에 변화하지 못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SNS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확하게 SNS를 시작해서 몰입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기술력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보다 투자를 많이 해서 기술력을 성장시켰고요. 인품과 성품을 이제는 쌓아가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 스스로 인품과 성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른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을까? 리더다움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엄청나게 많은 애정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변화해 갔던 거죠. 그런 제가 최근에 많은 변화를 또 한 번 더 겪게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인스타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다들 해주는 얘기지만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두 달 동안의 기간 동안 총 23kg 정도 지금 다이어트를 했고요. 정말 사람이 반쪽이 날아갈 정도로 살을 많이 뺐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자기관리의 역할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고요.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의 목표점에 있는 선상에서 이루어야 되는 그냥 하나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보여지는 게 전부인 세상이에요.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아직은 변화되는 시대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못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보여지는 게 전부인 시대예요. 자기관리, 그리고 기술,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마케팅이라는 홍보 수단을 통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뻗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과 보는 게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이 시대에서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보여줄까,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것들이 미션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참고로 권지용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왔었잖아요. 조금 살이 오른 모습과 그리고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디가 이상해졌다, 지디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지디가 이상하거나 지디가 변화했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아,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맞춰서 스스로의 질을 변해가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지금 모습이 저는 오히려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해드리는 강의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 뭐 고객수 객단가 이래요, 그리고 매장의 매출 이래요, 이벤트 하시면 객수 늘릴 수 있고 객단가는 프로모션을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사고의 방향성, 앞으로 인간도 변해야 되거든요. 인간도 변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생각해서 인류의 진화 변화를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시대고 그 변화점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결국에는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변화되지 못한 채로 사라지게 되니까 이 변화점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지난 2년 동안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른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미용은 바뀐다, 앞으로 미용은 바뀐다. 3세대 미용,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의 미용에서 본질 만족의 시대로 간다,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성공할 수 없는 시대로 간다라고 제가 2-3년 전에 얘기를 드렸고, 이제 5세대 미용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초지능에 대한 얘기를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의 미용은 공간과 경험의 디자인에 위한 고객 만족이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직업은 단순히 헤어를 디자인하거나 미용을 해서 차인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그래서 그 디자인을 소비하는 고객한테 어떤 경험을 줄 것이냐,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손끝에 있는 디자인으로 어떻게 고객에게 그 디자인을 경험시켜 줄 것이냐라는 경험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용업은 디자이너를 소비하는 업이 아니에요. 예전처럼 디자이너라는 상품, 그리고 디자이너 갖고 있는 서비스를 고객이 돈을 내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만들어내는 경험을 고객한테 판매하는 직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변화점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어느 업종에 어떤 경험에 돈을 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습니다. 500만 원의 돈이 있어요. 자, 유럽여행을 가시겠어요? 아니면 명품백을 사시겠어요? 유럽여행을 갑니다. 명품백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미 굉장히 올드한 세대이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왜 경험이 중요해요? 왜 경험이 중요할까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소유가 아니라 이제 경험으로 넘어갔거든요. 소유에 따른 만족은 일어나지 않아요. 단순한 예시를 드려볼게요. 제가 자동차 브랜드 중에 BMW라는 브랜드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BMW를 너무 좋아하고 BMW 차량들을 엄청나게 많이 샀다 바꿨다 하고 심지어 지금도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당시에 제가 20년 전에 BMW를 소유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BMW가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동네 딱 한 대밖에 없는 그 BMW를 매일 지나가면서 나도 언젠간 성공하면 저 BMW를 살 거야, 그래서 내 꿈은 BMW를 사는 거야,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럽다,
저 BMW를 소유한 사람이 부럽고 나도 BMW를 사고 싶으면 너의 꿈을 지지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사고 무언가 소유에 의한 만족을 얻었던 세대는요. 지금 40대 이상의 세대들이에요. 희소성의 가치가 있던 소비를 즐기던 세대.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혼식장이나 모임에서 샤넬백을 들고 나오면 너 샤넬백 가진 거 너무 부럽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샤넬백이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희소성의 가치를 갖고 있는 소유물인가요? 네, 대답 한 번만 같이 해주실까요? 맞나요? 아니죠. 그럼 BMW가 누구도 살 수 없는 차인가요? 아니죠. 모든 소유할 수 있는 물건들은요, 이제 우리한테 희소성의 가치를 주지 않아요. 그 희소성의 가치를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선됐기 때문이죠. 지금 인간들은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미용인들조차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저희는 너무 행복하게 일하고, 너무 안정적이게 일하고, 너무 좋은 고객들을 많이 만나지만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소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소비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소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죠. 그럼 기업들은요, 그 고객들이 무엇을 구매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주기보다는 내가 소비자한테 내 회사의 물건을 팔 때 이 사람이 돈이 없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물건을 팔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생긴 게 금융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BMW랑 벤츠가 굉장히 귀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차를 사기 위해서는 정말 현금 뭉치를 다발을 들고 가서 결제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1원 한 푼도 없는 친구들도 외제차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금융업이 발달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에 대한 메리트는 사람들이 느꼈을 때 점점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샤넬백도 천만 원 딱 현찰 모아서 갖고 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요, 여러분들? 백화점도 24개월 무이자를 해요, 여러분들. 그럼 샤넬백 살 때 어떻게 사요? 24개월 무이자로 사요. 가치가 있나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비에 대한 가치성, 소비에 대한 니즈는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은 소비를 할 때 만족하던 그 느낌을 다른 형태로 풀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장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에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는 먹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흑백요리사를 최근에 봤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본질을 보게 됐어요. 첫 번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다. 단 우리는 그 맛을 모른다. 이거예요. 알 수 없다. 음식을 먹는 사람은 있고요. 그 먹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맛은 설명하지만 나는 그 맛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먹고 싶다, 안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저기 가서 저 음식을 먹을 거야. 그리고 그걸 우리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해요. 호기심이 생긴다. 굉장히 많은 자극을 주는 거죠, 뇌에.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걸 먹는 걸 보는 그 순간 굉장히 호기심이 자극이 되면서 나도 저 소비를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소비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만족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느끼는 모든 정보를 통해서 본인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경험 중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경험이 이상적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비를 했을 때 만족감이 더 이상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일을 하잖아요. 힘들게 일을 하잖아. 그래서 그걸로 가방 하나 샀는데 생각보다 만족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리고 실제로 무이자 할부나 할부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했을 때 내가 이 제품을 소비한 그 경험보다 매달 원금을 갚아나가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더 큰 고통의 경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비자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품 브랜드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일까요? 사람들은 더 이상 명품을 구매하는 그 고객층을 우러러보지 않거든요. 네. 그 명품백을 들고 있는 원장님들 보면 저도 그랬어요. 너무 부럽다. 아, 나는 언제 저렇게 명품 한번 사보지? 와, 이 원장님 루이비통 신발 신고 있네. 너무 부럽다. 와, 이 원장님 샤넬백 들고 있네. 와, 너무 멋있다. 와, 이 원장님 명품 모자 쓰고 있네. 너무 부럽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명품 도배하고 나오시면 조롱당해요. 네. 제가 그래서 요즘 톰 브라운 못 입잖아요. 톰 브라운 입으면 톰 브라운 입은 문신 돼지충. 어?
그래서 톰 브라운 입으면 다들 그냥 프레임이 그렇게 씌워지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막 우러러보지 않아. 어떻게 톰 브라운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 애들조차도 매장 가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원장님, 톰 브라운은 안 입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면 손님들이 자꾸 쳐다봐요. 약간 표정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알았어, 미안해.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프레임. 이게 논리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프레임. 그럼 여러분들이 미용인으로서 어떤 소비, 어떤 경험을 고객한테 만들어 줄 건지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거는요. 이제는 내가 매출을 한다, 못한다, 내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디자이너로서 생존이 불가능해요. 이제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왜냐면 이미 시작됐어. 10월 달에 여러분들 매출 많이 떨어지신 분들 있거든요. 살롱 매출. 완전히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매출 떨어지신 디자이너와 매장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안에서 성장하는 친구들은 성장했다고요. 매출 더 올라가는 친구들은 올라갔고, 예약률 높아지는 친구들은 더 높아졌고, 잘 되는 친구들은 더 잘 됐다니까요. 차이가 뭔지 알아요? 본인이 어떻게 고객에게 경험을 만들어 줄 건지,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이라는 경험에 집중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파리에 야외 커피숍에 햇살이 너무 좋게 떨어지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즐거운 웃음으로 걸어다니고 있고, 그 딱 자리에 앉아서 에스프레소에 각설탕 하나 넣어서 한 모금 딱 마셨는데 미친 거예요. 그 날의 경험은 아직도 기억나요. 그렇게 딱 15분 동안 그 에스프레소를 나눠 먹고 뒤돌아섰는데, 와, 이 경험을 누군가한테 내가 물려줘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요즘 스타벅스 가서 애들 커피 먹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인스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 애들 미팅하러 갈 때 스타벅스 데리고 가면 애들한테 야 에스프레소 먹어, 그리고 애들이 막 저 이거 못 먹어 이렇게 그냥 닥치고 앉아 라고 해서 에스프레소에 각설탕 딱 넣어서 한 잔 주거든요. 근데 그때 느낌이 안 나와. 네, 애들이 아마 다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 미친놈이 왜 도대체 이러는 걸까, 정신 나간 놈이. 또 파리 갔다 와서 파리병 걸렸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냥 뭐 그래요, 우리 다 병 걸려서 오잖아요, 휴가 갔다 오면.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돈을 썼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 경험이 오래 가요. 되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이라는 거에 돈을 많이 쓰게 된 게 왜 그러냐면, 경험에 의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돈을 썼을 때 후회가 없거든. 이렇게 돼요. 더 벌어야겠다. 더 벌어야겠다. 비즈니스 타고 가야겠다, 다음에는. 애들 따라갔고 이코노미 타고 갔다가 진짜 허리 박살나는 줄 알았어요. 네. 다음에는 내 돈 주고 다 비즈니스 타고 가야겠다. 더 좋은 호텔에서 잡아야겠다. 더 맛있는 레스토랑 가봐야겠다.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내봐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더 잘하고 돈을 더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성장해요,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죠. 그래서 저는 여행을 다니는 친구들을 좋아해요. 여행 다니면서 돈 쓰는 친구들 치고 일 못하는 친구도 없어요. 왜냐면 여행 다니면서 돈 쓰려면 어때야 돼요?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결국 이게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바꿔나갈 인류의 미래인 거죠. 더 이상 여러분들이 고객을 낚기 위해서 쓰는 그런 애매한 이벤트와 프로모션, 상품 가치로는요, 고객한테 좋은 경험 못 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요, 어디서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여러분들을 대단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그 독보적인 경험, 그 독보적인 에너지, 그 독보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네. 독보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살을 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를 만났을 때 외모 관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느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카이정이어 대표야? 운이 좀 좋았나 보네. 그럼 코로나 터져서 돈 벌었구나, 너. 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외모 관리가 빡세게 돼 있고 이렇게 지금 딱 이 정도 상태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 이 사람은 자기 관리가 진짜 잘 돼 있구나. 성공한 이유가 있네. 어디서 차이나요? 경험, 과거의 경험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인간을 평가하고 판단하냐면,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험의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게 디자인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거죠. 헤어 디자인 실력보다. 고객한테 나는 어떤 경험을 줄 거냐, 이게 통찰력이고,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강의 내용이에요. 도대체 아마 왜 PPT를 넘기지도 않고 저렇게 강의를 하나 하겠지만, 저는 원래 스크립트가 없어요. 그리고 강의를 할 때 원래 강의 준비를 안 해요. PPT를 설명하기 위한 강의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 해드릴 때 2년 걸렸거든요. 2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책 보고 공부하고
경험해보고 통찰해보면서 실제로 제가 20개의 살롱을 운영하면서 150명의 직원과 한 달에 오는 수만 명의 고객을 컨트롤 해보면서 얻은 경험, 그 경험에 의한 직관, 그 직관에 의한 미래 변화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믿음, 이걸로 저는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약간 살짝 정상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2028년 정도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2020 몇 년이다? 4년, 4년 아니죠. 제가 8년이라 그랬잖아요. 네, 2028년에 나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강의 준비할 때도 나 지금 2028년도에 강의하는 거야 라고 믿고 강의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40살이 아니라 나는 지금 29살이라고 믿고 있어요. 스스로가. 난 29살이야. 아,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 나 29살인데? 이렇게 믿고 있거든. 왜? 네, 가스라이팅이라고요?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네. 난 너무 젊은데 아직. 전 40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난 너무 젊은데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다 할 수 있고 다 이룰 수 있는 나이면 29살 아니에요? 근데 도전과 실패 무섭지 않은데 그럼 29살인 거예요. 근데 난 이제 도전과 실패하면 안 돼. 나는 변하면 안 돼. 나는 나이 값을 해야 돼. 이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스스로 내 뇌내 구조를 바꿔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육체라고 하는 부분은요, 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변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변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왠지 알아요? 자, 인간은 20살 때까지 성장을 합니다. 20살 때까지 성장한 그 기반을 가지고서 평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0세부터 20세까지 정확하게 성장하지 못한 성인, 제가 예를 들자면 먹을 것이 부족했고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친구들은요,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왜? 성장기에 문제가 생겼었으니까. 그럼 내가 성장기에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육체를 가지고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변화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가지고서 평생을 쓰는 거예요. 평생을. 키가 더 커진다던가, 팔이 더 길어진다던가, 얼굴이 더 작아진다던가, 이런 거는 내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네, 느님을. 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본인이 갖고 있는 거시적인 형태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바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굉장히 작은 변화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을 빼봤자 카이정은 카이정이라는 거죠. 전 전에도 잘생겼었어요. 99.7kg 였대도. 아닌가요? 공감 못하시면 문 열고 나가주세요. 네, 공감해주세요. 아, 공감해주셔야죠. 지금 강사 강의하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네, 퍼포먼스 떨어진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해주셔야 돼요. 고객 만족이라 했잖아요, 제가 전에. 살 빼도 전 저예요. 살 뺐을 때, 살 쪘을 때 입던 옷이고요. 살 20kg 뺐지만 똑같아요, 옷은. 그냥 핏이 좀 루즈해졌다. 발 크기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건 안 변해요. 골격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살이 빠져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눈에 보이고 거시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매장의 인테리어 조금 변화하면 고객이 만족하지 않을까? 내가 쓰는 가위를 바꾸면 커트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쓰는 드라이기를 바꾸면 드라이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쓰는 염색약을 바꾸면 컬러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고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거시적인 부분, 눈에 보이는 건 변하지 않아. 변하는 건 미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미시적인 부분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부분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고 가장 변화된 느낌을 주고 가장 어떤 형태로 변화하더라도 그 변화점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예요. 정신의 체계만 바뀌면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 가지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다이어트는 정말 큰 약간 숙제였어요. 왜냐면 미용인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늘 아이들한테 얘기한단 말이야. 신입 디자이너가 그렇게 포동포동 살찌면 고객들이 봤을 때 네가 디자이너 다 보이니?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자이너들한테. 누가? 99.7kg에 네, 뱃살로 가득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디자이너 때 안 그랬어. 난 디자이너 때 엄청 멋있었어. 야, 너 옷 입고 다니는 거 그게 뭐니? 너 디자이너가 그렇게 옷 입고 다니면 고객들이 보면서 참 좋아하겠다. 너 그렇게 해서 미용실에서 일하면 고객들이 만족할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편으로.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살찐 내가? 관리가 안 돼 있는 내가?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원장님,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돈 못 벌어요? 아니, 그때보다 잘 벌지. 원장님, 그래서 원장님은 지금 불행하세요? 아니, 난 지금 내 모습 너무 좋은데? 저도 살찐 제 모습이 좋아요. 네. 할 말이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숙제였어요, 애들. 근데 이걸 왜 못 뺐을까요, 살을?
알고리즘은 너무 단순하죠. 살은 안 먹고 운동하면 빠지죠. 자, 먹는다, 운동을 한다. 이게 육체적으로 제가 불가능한 일일까요? 예를 들어 밥을 안 먹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육체적으로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 저한테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블로그를 쓰고 리뷰 댓글을 쓰고 매장을 청소하고 고객한테 인사하는 게 여러분들 신체의 결함이 있어서 못하는 일들인가요? 아니죠.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정신머리가 나가서 못한 거죠. 정확히 설명하면. 왜 나갔어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 불행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 음식물을 먹지 않은 그 기간이 너무 불행하고 너무 힘들 것 같고 너무 짜증날 것 같고 나 이렇게 힘들게 강의하고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사는데 집에 들어가서 내가 곱창 하나도 못 먹어? 내가 치킨 한 마리도 못 먹어? 그럼 내가 일을 왜 해? 라고 생각하면서 배달의 민족에서 치킨, 보쌈, 곱창을 시켜서 쟁반, 국수에 말아서 우걱우걱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행복해라고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살이 찌고 그렇게 몸이 무거워지고 그렇게 몸이 병들어서 서울대학교에 종합검진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몇 살이에요? 지금 본인 40세죠. 이제 40. 내년이면 41이거든요. 근데 39살에 이 정도 몸 상태로 오신 분들은요. 평생 약 먹어도 못 고쳐요. 이거 자기관리 문제예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9살에 고혈압 있죠. 콜레스테롤 있죠. 간 수치 안 좋죠.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온 사람들은요. 평생 약을 먹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거는 당신의 생활 습관의 문제다. 고쳐야 된다. 3개월 안에 살을 빼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갔죠. 살을 빼갔을까요? 못 뺐을까요? 살을 못 빼갔어요. 1kg도. 와, 나 그 교수님이 진짜 저는 은인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자분, 지금 예약하시고 오셨잖아요. 근데 1kg도 못 뺐네? 3개월 동안? 그럼 제가 환자분을 왜 진료해야 돼요? 여기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안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저한테.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3개월 뒤에 왔는데 너 1kg도 못 뺐잖아. 근데 1kg도 못 뺐으면 왜 예약을 하고 온 거야? 여기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딱 마음 먹었어요. 아, 다이어트 해야겠다. 그래서 음식을 안 먹고 건강 관리를 했죠. 힘들었어요. 두 달 동안 살을 빼는 게. 근데 두 달 동안 살을 빼는 게 힘들었지만 결국에 두 달 뒤에 전 23kg를 뺐고 지금 이 모습이 됐거든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현재 만족감은 어떨까요? 자존감이 미친 듯이 올라가서 요즘 셀카를 계속 찍어요. 주변 사람들이 만나면 저한테 그 꼴뵈기 싫은 짓 좀 그만해. 알았어, 너 살 뺀 거 아니까 그만 찍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즐겁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살을 좀 빼볼까? 그래서 지금 미용업계에 다이어트 붐이 불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저 때문에. 네.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그럼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냐면 우리는 삶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살아요. 근데 감정은 아무런 우리 삶에 이득을 줄 수 없고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성장이 나가고 좋은 삶, 행복한 삶, 그리고 일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논리를 믿고 행동하는 정신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중요하게 뭔지. 그래서 이 자리에도 이끌려서 왔죠. 왠지 모르게 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교육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것도 변화예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은요. 와, 저 사람이랑 나랑 100% 맞진 않지만 나도 그래도 뭔가 해봐야겠다. 지금 그냥 오늘 당장 뭔가 해볼래. 이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오늘 참 교육 좋았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왜 왔죠? 어떤 결과가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결과예요? 나도 노력해봐야겠네. 내 방식대로. 이게 제일 좋은 결과예요. 왜냐면 강사가 강의를 별로 잘 못할 수도 있고요. 나랑 마음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꽂혀서 오늘 내가 들은 강의는 강의 내용이 별로였어. 이렇게 칩을 하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노력이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럼 노력을 왜 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네이버 블로그 쓰세요. 블로그 쓰시는 게 선생님의 미용 인생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원장님 제가 블로그 써봤는데 도움이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결과로 따지면 그 결과를 논리적으로 본인이 해석을 잘 못한 거예요. 블로그를 쓰는 행위, 블로그를 쓰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그 행위, 글을 쓰는 그 논리력, 논리란 단어와 단어가 연결돼서 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지 논리가 되는데 그 행위를 하면서 내 지식 수준과 내 영적 능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된다고요.
그럼 블로그를 고객 때문에 써야 되나요? 어, 제가 눈빛 좀 이상했죠? 네. 죄송해요. 아니,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갖고. 네. 블로그를 고객 때문에 써야 되냐고, 우리가. 고객이 오고 안 오고 때문에 써야 되냐고. 아니잖아요. 미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용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인 인간이 되면 굉장히 자기 효능 능력과 자기 개발 능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의해서 더 큰 의미를 해석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논리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논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매출 때문에 일을 하나요? 네, 저는 매출 때문에 일을 합니다. 돈 벌어야죠. 혹시 본인의 재미나 본인의 약간 그런 만족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기? 네. 어느 분이시죠? 네. 저분은 미용 재능인입니다. 네. 그래서 미용을 정말 좋아하고 미능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미용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일을 하세요. 그쵸? 근데 저는요, 미용 직업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분과 저는 달라. 이게 제 논리예요. 아, 저 사람은 미용을 좋아해서 시작했고, 미용을 그래서 즐겨서 행복하게 미용하는구나. 근데 나는 미용을 직업으로 선택했고, 직업이기 때문에 이 직업으로 반드시 성장해서 내가 원하는 행복을 내 직업으로 소유할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저분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스스로가 어떤 형태로 미용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로 논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생각을 키워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